와, 이 노르트케테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네. 첫날은 비 와서 안 보였는데. 장난 아니네. 다음에 여기 또 와야 되겠다. 올리 없어. 올프로 휘테에서 하산한 우리는 인스부르크로 이동했습니다. 인스부르크 인근의 캠핑장 인스부르크 나타로제가 목적지입니다. 이동 거리는 약 97km로 1시간 54분이 걸렸습니다. 인스부르크에 다가갈수록 날이 흐려지더니 캠핑장에 도착했을 무렵엔 비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먼저 체크인을 하고 나서야 차량 진입이 가능하더라고요. 우리는 관리동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고요. 원래 1박만 하려고 했는데 1박 연장해서 2박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우중님도 몰라요? 그것도 낭만이에요. 낭만. 엄마 꼈어요. 꼈다니까 봐요. 꼈다연. 먹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못 가. 다 지금 나가. 그러니까. 캠핑장은 굉장히 넓고요. 시설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자리는 N210번 사이트입니다. 시설 건물에서 가깝고 바로 앞에 호수도 있고요. 전기 배선방과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되어 있고요. 하수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럽 전기 배선방이고요. 우리나라 전기 코드를 사용하려면 이런 유럽 캠핑용 어댑터를 써야 합니다. 어느새 바이크 커플이 와서 피칭을 하고 있네요. 피칭을 끝내고 나니 이내 비가 세차게 쏟아집니다. 카페에 떨어지는 후두둑 하는 빗소리를 들으며 호수를 바라봅니다. 저게 나터로제더군요. 호숫가에서 사이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뒤로는 리셉션과 시설 건물입니다. 인스부르크 시내로 장을 보러 갑니다. 스위스에 쿱이 있다면 오스트리아에는 스파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비가 와서 캠핑장 조망이 좋은 줄 몰랐었죠. 구름이 사방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캠핑장 환경이 쾌적하고 좋습니다. 시설 건물은 아주 깔끔합니다. 들어가 보면 바로 좌측에 개수대가 있고요. 깨끗하지. 옆에 걸려있던 흑백 캠핑 사진이 옛 시절의 유럽 캠핑 정취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주 넓고 깨끗하죠. 그리고 별도의 세탁실에 세탁기, 건조기, 건조대가 있고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코인으로 작동합니다. 시설물들은 뒤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관리동 2층에서 본 사이트 모습입니다. 사이트 구분도 잘 되어 있고 사이트 공간이 쾌적함이 느껴지죠. 다시 사이트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고 그 사이에 빈 사이트에 다른 캠퍼들이 줄줄이 들어왔네요. 짤짓 한머구트 지역에서 캠핑을 할 때부터 내내 가스를 구할 틈이 없었는데 여기는 매점에서 판매를 합니다. 미니 슈퍼라고 부르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버너의 노즐 스레드와 체결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버너와 체결하는데 호환이 안 되는 가스만 팝니다. 그럼 이거 사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래서 버너를 별도로 구매해야 했어요. 206. 눌러. 눌렀어. 그냥 클릭이구나 이렇게 눌러서. 이건 것 같아. 종류 다양하게 해줘요. 네가 3 플러스 3이라며. 우리 엄마가 3 플러스 3 했잖아. 엄마 때문이야. 나 때문에 다녔어. 아 잠깐만, 이거 써 있을 거 아니야. 줘봐. 어디 써 있어? 가스 100%라고. 근데 안 먹으면서 한 번 돼요? 야 여기 성분 다 있네 여기. 봐봐. 아 진짜. 맞네요. 어떻게 이거 내가? 이걸 6통이나 샀어 그래. 맛은 어때요? 맛있네. 관리동 2층 샤워실입니다. 굉장히 넓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합니다. 안쪽에 샤워 부스가 있고 앉을 수 있는 곳 또는 선반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가 있고요. 세면대가 옆에 따로 있습니다. 5성급 호텔 부럽지 않은 시설이에요.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캠핑장에서 가장 쾌적한 순간이 비 온 뒤 갤 때죠. 어느새 빈 자리들이 가득 찼습니다. 매트에 공기를 주입하고 잠자리 세팅을 해놓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 캠핑장 산책을 나섰습니다. 구름이 걷히면서 장엄한 느낌의 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르트케테입니다. 이것도 뭐 1박에 얼마 하겠지. 통나무 집도 괜찮아 보이네요. 숙박 시설이야 통나무 집. 밤에는 별이 초롱초롱한 것이 다음날 날씨가 한껏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노이슈반슈타인성 피센에 있는 거. 얼마나 걸려 시간은? 1시간 50분. 애들아 좀 자. 110. 네. 아 너는 아니지. 왜요?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아까... 절대 잘 수가 없어. 캠핑장에서 노이슈반슈타인성 주차장까지는 약 115km인데 차가 좀 막혀서 휴식 시간 포함해서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한계령이야 한계령. 미시령이나 한계령이나. 엄마 앞으로 딱 대고 한계령이래. 휴양지 같은 데가 많은가 보다 여기도 산이 있어서. 오스트리아하고 독일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인 것 같은데 차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주말도 아닌데 이렇게 많지? 내가 우리 탑 오브 인스부르크 한가요? 탑 오브 인스부르크는 오늘 날씨가 보니까 저렇게 구름이. 아, 아빠가 말하는 그게 탑 오브 인스부르크예요? 인스부르크 노르트 케테라는 곳이 탑 오브 인스부르크인데. 가요 그거. 아니 근데 가서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이는. 구름이 많으면은 의미가 없잖아. 상징적인 의미. 그러면 인스부르크에서 피센 가는 이 길이 정말 아름다운 길이네. 윈터샷인데? 야 진짜 뭐야 저거? 어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 야 진짜 멋지다. 여기 뭐지? 이름이 여기 거잖아. 지역 이름 뭐냐? 페른페스? 오른쪽 봐봐요. 오 다리가 있어 그래 맞아. 지적으로 해놨다. 지적 다리. 아까 지나왔었잖아. 이 다리. 출렁 다리. 원주 소금강 출렁다리. 사람 지나가고 있는지 보여?
근데 달라 보이는데. 똑같은 게르만족인데 뭘 달라? 어, 좀 약간 달라 보여. 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어, 이거인가? 가자, 가자. 엘리베이터 있다? 여보, 케이블카 있어? 아니, 걸어가. 걸어가는 거야? 뭐, 무슨. 화장실 갔다 갔다. 뭐, 맛, 뭘 타고 가기도 한다는 것 같은데. 아, 그 버스 타고 가는 거 아니야? 노이슈반슈타인 성까지 4분의 3시간으로 표기를 하고 있네요. 걸어서 45분 거리이죠.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마차가 자주 다니다 보니 바닥은 말똥투성이입니다. 성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의 옛 바이에른 왕국의 왕 루트비히 2세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은 성이라고 합니다. 디즈니의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성이 이 노이슈반슈타인 성의 디자인을 따온 것이라고 해서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마 들어가려고 줄 쓴 사람들 같아. 우리 엄마 그냥 들어갈 수 있지 않네? 그냥? 어, 나 공주잖아. 오, 와. 나 어떻게 들어가지? 왜 문을 안 열어줘? 와, 전망 진짜 좋다. 엄마, 디즈니 한 번씩. 알았어. 여기 좋은데? 프로하우센, 프론하우센. 인스부르크예요? 거의 다 아니, 아직 아니야. 인스부르크는 43km. 여기 살면 잘 사는 사람. 인스부르크에서 독일 가는 길이 굉장히 예쁘네. 네. 이 아저씨 뭐야? 빵 한번 해줘야 되는데. 빵 안 되지. 추월을 해야지. 추워. 차가 너무 많이 왔는데요? 기다리라 했네. 좋아해줘야 돼. 손신호등이네.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도 멈추고. 야, 저 옥수수밭 보이니? 아, 나 네 개만 따주세요. 야, 옥수수밭 엄청 넓다. 나 네 개만 따주세요. 네 개만. 야오. 어, 진짜 옥수수밭 우리 이런 데서 옥수수 키우고. 여기 앞에 봐봐 봐봐. 이 땅 없게. 구름이 산을 가렸어요. 인스부르크 우회전. 농사를 하면 이쪽에 농약 뿌릴 거예요. 얼마야? 잘 자랄 수 있다. 무농약 안 해요? 와, 와 이제 늙으면 물려가기 더 좋잖아요. 그거 안 먹어요? L236 그래. 우회전이 쭉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우회전이에요?
축가란 거 아니에요? 뭐죠? 응? 아, 뭐죠? 얘는 축가라고 했지만 구글을 믿어보죠. 모르겠네. 진짜 경치도 꽤 있고 엄청나네. 통과해서 나오니까 바로 내 주차장 잘 찾았지. 야, 일단 서봐. 하나 둘. 야 이거 봐. 피스타치오하고 이게 블루베리고.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인스부르크의 그 유명한 황금 지붕에 왔습니다. 압스부르크 왕가의 그 권위의 상징으로 1497년에 막시밀리안 1세에 의해서 2600여 개의 그 황금 타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약간 현수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피자 같다. 아 스파게티. 마 민둥사 민둥 피자. 인스부르크에서 캠핑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전날은 비가 많이 와서 몰랐는데 노르트케테 전경이 펼쳐진 곳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어제는 이 모습이 안 보였잖아. 흐려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세탁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 인스부르크의 마지막 날, 완벽한 날씨입니다. 캠핑장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어요. 엊그제 처음 왔을 때는 비가 와서 주변 조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주변이 정말 멋졌습니다. 현수는? 보이는 우측의 관리동 뒤쪽이 북서쪽입니다. 그러면 북쪽에 인스부르크 최정상 노르트케테가 한눈에 보이죠. 정상부에 구름이 걸쳐져 있네요. 와, 이거 노르트케테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네. 첫날은 비 와서 안 보였는데. 장난 아니네. 다음에 여기 또 와야 되겠다. 올 리 없어. 노르트케테 위에 구름. 지금 올라가면 또 구름에 가려지겠네, 그치? 와. 저기 올라가면 인스부르크가 한눈에 다 보여.
여기 노르트 캐트야?